안녕하세요. 희느입니다. 지난번에는 체중 감소 연관 무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스트레스 연관 무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초반에서 설명했듯이 기능성 시장하부성 무월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인 체중 감소 연관, 스트레스 연관, 운동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두 번째인 스트레스 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왜 무월경을 유발하는지, 무월경 환자들이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기능성 시상하부성 무월경은 확인 가능한 구조적인 원인 없이 나타나는 2차성 무월경이에요. 그 중에서 스트레스 연관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무월경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가 단독 요인이 되어 무월경이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식이 요인으로 인한 체중 감소, 운동 과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무월경까지가 아니더라도 환자분들 중에는 최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월경이 불규칙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월경이 나타나고 그 무월경으로 인해 또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왜 무월경을 유발할까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뇌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내분비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대뇌 변연계는 뇌에 있는 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감정, 학습, 기억 등과 관련된 구역이고 내분비, 즉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조절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 내분비 반응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소화가 느려지게 돼요. 갑자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둘째, 내분비, 즉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장하부에서 CR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CRH가 뇌하수체에서 ACTH,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해서 결국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역할도 교감신경 반응과 비슷하게 맥박과 호흡을 증가하게 하고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도록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거죠. 오늘 저희의 주제인 스트레스성 무월경의 포인트는 이 중 두 번째인 호르몬 변화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경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일단 정상적인 월경이 있으려면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GnRH,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박동성으로 방출되어야 그에 이어서 뇌하수체에 있는 LH, FSH라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들이 방출되고 이 호르몬들이 난소를 자극해서 배란, 월경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중 감소 연관 무월경을 다뤘을 때 식이 부족과 체지방 부족이 가장 윗단계에 있는 GnRH의 방출을 억제한다고 했죠. 스트레스 연관 무월경의 기전도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의 시상하부에서 방출되는 CRH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인 월경 기전의 가장 윗단계인 GnRH의 박동성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은 전부 월경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마다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에 따라 뇌에서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방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흔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에 유독 민감하고 취약한 사람일수록 신체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더 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 무월경이 생기는 여성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1993년에 Fertility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무월경 여성과 정상 월경 여성의 정신적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무월경 여성은 정상 월경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컸고 역기능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기능성 시장하부성 무월경을 일으키는 요인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식이 문제, 운동 과다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스트레스만으로 무월경이 유발된다기보다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중 감소, 운동 과다가 같이 작용해서 무월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연관 무월경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시장하부성 무월경의 치료는 간단히 말해 잘 먹어서 체중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고 운동을 쉬어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둬볼게요. 내분비학회의 2017년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시상하부성 무월경의 정신의학적 치료는 인지행동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말 그대로 인지, 즉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서나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예요. 이 인지행동치료는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과의 진료와 상담치료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우리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 스스로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려고 해야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주변이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흔히 개복치 같은 성격이라고 하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성격으로 살아왔고 사실 지금도 스트레스 자극에 아주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는 확실히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기능성 시장하부성 무월경 중 스트레스 연관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장하부성 무월경이라는 결과가 있기까지 스트레스 하나만 작용했다기보다는 영양 부족, 낮은 체중과 체지방, 운동 과다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무월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셨죠? 다음에는 운동 연관 무월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복치에서 강철 심장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따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오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